보통 불행은 연달아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운도 마찬가지겠죠. 더러는 불행도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누군가 이대에 걸쳐 불운이 겹친다면 어떨까요? 일제에 의해 아버지는 팔을 하나 잃고 6.25 전쟁으로 아들은 다리를 하나 잃고 그런 일련의 불운이 아버지와 아들에 걸쳐 암운을 들이운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두 사람은 이런 비극적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책 읽기를 하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소설은 하근찬의 순한 이대입니다. 이 작품은 이미 오래전에 발표되고 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필독서로 되어 있는 터라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소설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날 현실의 고통과 두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메시지가 이 작품 속에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 하근찬은 1931년 경북 영천 출생으로 1957년 한국일보에 순한 이대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그의 첫 데뷔작인 셈이죠. 그리고 그는 단편 낙뢰, 흰종이 수염, 나룻배 이야기 등과 장편 야호, 산의 들에 등을 썼습니다. 그는 궁핍한 농촌을 무대로 민족의 비극과 사회 병리의 단면을 포착해 형상화함으로써 작품이 조화된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존주의와 전후의 세기말적 취향이 스며들어 관념적인 혼돈성이 유행하던 1950년대 후반의 무지한 시골 사람들의 이야기를 역사적 현실과 연관시킨 점은 문화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특히 농촌을 사회적인 변화와 떨어진 자연 공간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적인 순환과 고통을 가장 절실하게 축적해온 현장성 있는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농촌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 바로 순환 이대입니다. 그럼 순환 이대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환 이대 하근찬.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어깨바람이 날리리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방만도는 여느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 쉬어야 넘어설 수 있는 용머리째를 단숨에 올라채고 만 것이다. 가슴이 펄럭거리고 허벅지가 뻐근했다. 그러나 그는 고갯마루에서도 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들 건너 멀리 바라보이는 정거장에서 연기가 물씬물씬 피어오르며 삑 기적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아들이 타고 내려올 기차는 점심때가 가까워 도착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해가 이제 겨우 산등성이 위로 한뼘가량 떠올랐으니 오정이 되려면 아직 차례 멀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공연히 마음이 바빴다. 까짓것. 잠시 앉아 쉬면 뭐할 끼고. 만도는 손가락으로 한쪽 콧구멍을 누르면서 팽! 마른 코를 풀어던졌다. 그리고 휘청휘청 고갯길을 내려가는 것이다.
내리막은 오르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구 팔을 흔들라 치면 절로 굴러 내려가는 것이다. 만도는 오른쪽 팔만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왼쪽 팔은 조끼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놓고 있는 것이다. 3대 독자가 죽다니 말이 되나. 살아서 돌아와야 일이 옳고 말고.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다 하니 어디를 좀 다치기는 다친 모양이지만 설마 나같이 이렇게사 되지 않았겠지. 만도는 왼쪽 조끼 주머니에 꽂힌 소매자락을 내려다보았다. 그 소매자락 속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다. 그저 소매자락만이 어깨 밑으로 덜렁 쳐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상 그쪽은 조끼 주머니 속에 꽂혀 있는 것이다. 볼기짝이나 장단지 같은 데를 총알이 약간 스쳐갔을 따름이겠지. 나처럼 팔뚝 하나가 몽땅 달아날 지경이었다면 그 엄살스러운 놈이 견뎌냈을 턱이 없고 말고. 슬며시 걱정이 되기도 하는 듯 그는 속으로 이런 소리를 주워 섬겼다. 내리막길은 빨랐다. 벌써 고갯마루가 저만큼 높이 쳐다보이는 것이다. 산모퉁이를 돌아서면 이제 들판이다. 내리막길을 쏘아 내려온 기운 그대로 만도는 들길을 젠 걸음 쳐 나가다가 개천뚝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추었다.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조그만 시냇물이었다. 한여름 장마철에 들어설라 치면 배꼽이 묻히는 수도 있었지만은 요즘하겐 무릎이 잠길 듯 말 듯한 물인 것이다. 가을이 깊어지면서부터 물은 밑바닥이 환히 들여다 보일 만큼 맑아져갔다. 소리도 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물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면 절로 이촉이 시리 온다. 만도는 물 기슭에 내려가서 쭈그리고 앉아 한 손으로 고이춤을 풀어헤쳤다. 오줌을 찌 갈기는 것이다. 거울 면처럼 맑은 물 위에 오줌이 가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뿌연 거품을 이루니 여기저기서 물고기떼가 모여든다. 제법 엄지손가락만씩한 피리도 여러 마리다. 한 바가지 잡아서 회쳐놓고 한 잔 쭉 들이켰으면 군침이 목구멍에서 꿀꺽했다. 고깃대를 향해서 마른 코를 팽팽 풀어던지고 그는 외나무 다리를 조심히 디뎠다. 길이가 얼마 되지 않는 다리였으나 아래로 몸을 내려다보면 제법 아찔했다. 그는 이 외나무 다리를 퍽 조심한다. 언젠가 한번 읍에서 수리꾀에 되어가지고 흥청거리며 돌아오다가 물에 굴러 떨어진 일이 있었던 것이다. 지나치는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누가 보았더라면 큰 웃음거리가 될 뻔했었다. 발목 하나를 약간 접쳤을 뿐 크게 다친 데는 없었다. 이는 가을철이었기 때문에 옷을 벗어 뚝에 널어놓고 말릴 수는 있었으나 여간 창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옷이 말짱 젖었다거나 옷이 마를 때까지 발가벗고 기다려야 한다거나 해서가 아니었다. 팔뚝 하나가 몽땅 잘려져 나간 흉측한 몸뚱이를 하늘 앞에 드러내놓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지나치는 사람이 있을라 치면 하는 수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얼굴만 내놓고 앉아있었다. 물이 선뜩해서 아래턱이 덜덜거렸으나 오그라붙는 사타구니를 한 손으로 꽉 움켜쥐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흐흐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곧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하늘로 쳐들린 콧구멍이 연방 벌름거렸다. 개천을 건너서 논두렁길을 한참 부지런히 걸어가노라면 읍으로 들어가는 한 길이 나선다. 도로변에 먼지를 뿌옇게 덮어쓰고 도사리고 앉아있는 초가집은 주막이다. 만도가
읍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들르곤 하는 단골집인 것이다. 이 집 눈썹이 짙은 여편네와는 예사로 농을 주고받는 사이다. 술방 문턱을 들어서며 만도가 서방님 들어가신다 하면 여편네는 아이 문둥아 어서 오느라 하는 것이 인사처럼 되어 있었다. 만도는 여간 언짢은 일이 있어도 이 여편네의 궁둥이 곁에 가서 앉으면 속이 절로 쑥 내려가는 것이었다. 주막 앞을 지나치면서 만도는 술방 문을 열어볼까 했으나 방문 앞에 신이 여러 켤레 널려있고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요란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들르기로 하였다. 신장로에 나서면 금시 읍이었다. 만도는 읍 들머리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정거장 쪽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장거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진수가 돌아오는데 고등어나 한 손 사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였다. 장날은 아니었으나 고깃전에는 없는 고기가 없었다. 이것을 살까 하면 저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사러 가면 또 그 옆의 것이 먹음직해 보였다. 한참 이리저리 서성거리다가 결국은 고등어 한 손이었다. 그것을 달랑달랑 들고 정거장을 향해 가는데 겨드랑 밑이 간질간질해왔다. 그러나 한쪽밖에 없는 손에 고등어를 들었으니 참 딱했다. 어깨축지를 연방 위아래로 움직거리는 수밖에 없었다. 정거장 대합실에 들어선 만도는 먼저 벽에 걸린 시계부터 바라보았다. 2시 20분이었다. 벌써 2시 20분이니 내가 잘못 보았나? 아무리 두 눈을 씻고 보아도 시계는 틀림없는 2시 20분이었다. 한쪽 걸상에 가서 궁둥이를 붙이면서도 곧장 미심쩍어했다. 2시 20분이라니. 그럼 벌써 점심때가 겨웠단 말인가? 말도 아닌 것이다. 자세히 보니 시계는 유리가 깨어졌고 먼지가 꺼멓게 앉아있었다. 그러면 그렇지. 엉터리였다. 벌써 그렇게 되었을 리가 없는 것이다. 여보이소, 지금 몇 신교? 맞은편에 앉은 양복쟁이한테 물어보았다. 10시 40분이요. 예, 그런교. 만도는 고개를 굽시라고는 두 눈을 연방 껌뻑거렸다. 10시 40분이라. 보자. 그럼 아직도 한 시간이나 넘어 남았구나. 그는 안심이 되는 듯 휴, 숨을 내쉬었다. 관련을 한 개 빼물고 불을 댕겼다. 정거장 대합실에 와서 이렇게 도사리고 앉아있노라면 만도는 곧잘 생각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 그 일이 머리에 떠오르면 등골을 찬 기운이 쫙 스쳐 내려가는 것이었다.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진 이끼 낀 나무토막 같은 팔뚝이 지금도 저만큼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바로 이 정거장 마당에 10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만도도 섞여 있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모두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를 못했다. 그저 차를 타라면 탈 사람들이었다. 징용에 끌려나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13년 옛날의 이야기인 것이다. 북해도 탄광으로 갈 것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틀림없이 남양군도로 간다는 사람도 있었다. 더러는 만주로 가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만도는 북해도가 아니면 남양군도일 것이고 거기도 아니면 만주겠지. 설마 저희들이 하늘 밖으로야 끌고 가겠느냐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들창코로 담배 연기를 푹푹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이 좀 덜 좋은 것은 마누라가 저쪽 변소 모퉁이 벚나무 밑에 우두커니 서서 한눈도 안 팔고 이쪽만을 바라보고 있는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주머니 속에 성냥을 두고도 옆 사람에게 불을 빌리자고 하며 슬며시 돌아서 버리곤 했다. 플랫폼으로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마누라는 울 밖에 서서 수건으로 코를 눌러대고 있는 것이었다. 만도는 코 허리가 찡했다. 기차가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덜커덩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덜 좋았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그러나 정거장이 까맣게 멀어져가고 차창 밖으로 새로운 풍경이 휙휙 날아들자 그제서야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것이었다. 오히려 기분이 유쾌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바다를 본 것도 처음이었고 그처럼 큰 배에 몸을 실어본 것은 더구나 처음이었다. 배 밑창에 엎드려서 꽤꽤 개워내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만도는 그저 골이 좀 띵했을 뿐 아무렇지도 않았다. 더러는 하루에 두 개씩 주는 뭉칫밥을 남기기도 했으나 그는 한꺼번에 하루 것을 뚝딱 해도 시원찮았다. 모두들 내릴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은 사흘째 되는 날 황혼 때였다. 제가끔 보찜을 챙기기에 바빴다. 만도도 호박덩이만한 보따리를 옆구리에 덜렁 찼다. 갑판 위에 올라가 보니 하늘은 활활 타오르고 있고 바닷물은 불에 녹은 쇠처럼 벌겋게 출렁거리고 있었다. 지금 막 태양이 물 위로 뚝딱 떨어져 가는 것이었다. 햇덩어리가 어쩌면 그렇게 크고 붉은지 정말 처음이었다. 그리고 바다 위에 주황빛으로 번쩍거리는 커다란 산이 둥둥 떠 있는 것이었다. 무시무시하도록 황홀한 광경에 모두들 딱 벌어진 입을 담을 줄 몰랐다. 만도는 어깨마루를 버쩍 들어올리면서 히야 고함을 질러댔다. 그러나 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숨막히는 더위와 강제 노동과 그리고 잠자리만 씩이나 한 모기떼 그런 것뿐이었다. 섬에다가 비행장을 닦는 것이었다. 모기에게 물려 혹이 된 자리를 벅벅 긁으며 비오듯 쏟아지는 땀을 무릅쓰고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산을 허물어내고 흙을 나르고 하기란 고향에서 농사일에 뼈가 굳어진 몸에도 이만저만한 고역이 아니었다. 물도 입에 맞지 않았고 음식도 이내 변하곤 해서 도저히 견디어낼 것 같지가 않았다. 게다가 병까지 돌았다. 일을 하다가도 벌떡 자빠지기가 예사였다. 그러나 만도는 아침 저녁으로 약간씩 설사를 했을 뿐 넘어지지는 않았다. 물도 차츰 입에 맞아갔고 고된 일도 날이감에 따라 몸에 배어드는 것이었다. 밤에 날개를 치며 몰려드는 모기떼만 아니면 그냥저냥 배겨내겠는데 정말 그놈의 모기들만은 질색이었다. 사람의 일이란 무서운 것이었다. 그처럼 험난하던 산과 산 틈바구니에 비행장을 닦아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허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벅찬 일이 닥치는 것이었다. 연합군의 비행기가 날아들면서부터 일은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산허리에 굴을 파들어가는 것이었다. 비행기를 집어넣을 굴이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을 다 굴 속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었다. 여기저기 다이너마이트 튀는 소리가 산을 흔들어댔다. 엥, 엥, 엥 하고 공습경보가 나면 일을 하던 손을 놓고 모두가 굴바닥에 납작납작 엎드려 있어야 했다. 비행기가 돌아갈 때까지 그러고 있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근 1시간 가까이나
엎드려 있어야 하는 때도 있었는데 차라리 그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랐다. 그래서 더러는 공습이 있기를 은근히 기다리기도 했다. 때로는 공습 경보의 사이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일을 계속하는 수도 있었다. 그럴 때면 모두 큰 손해를 보았다고 야단드렸다. 어떻게 된 셈인지 사이렌이 미처 불기 전에 비행기가 산등성이를 넘어 달려드는 수도 있었다. 그럴 때는 정말 질겁을 하는 것이었다. 가장 많은 손해를 입는 것도 그런 경우였다. 만도가 한쪽 팔뚝을 잃어버린 것도 바로 그런 때의 일이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굴 속에서 바위를 허물어내고 있었다. 바위 틈서리에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를 장치하는 것이었다. 장치가 다 되면 모두 바깥으로 나가고 한 사람만 남아서 불을 댕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터지기 전에 얼른 밖으로 뛰어나와야 되었다. 만도가 불을 댕기는 차례였다. 모두 바깥으로 나가버린 다음 그는 성냥을 꺼냈다. 그런데 웬 영문인지 기분이 깨름직했다. 모기에게 물린 자리가 자꾸 쑥쑥 쑤시는 것이다. 극적극적 긁어댔으나 도무지 시원한 맛이 없었다. 그는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성냥을 득 그었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불은 이내 픽 하고 꺼져버렸다. 성냥 알맹이 네 개째에서 겨우 심지에 불이 당겨졌다. 심지에 불이 붙는 것을 보자 그는 얼른 몸을 굴 밖으로 날렸다. 바깥으로 막 나서려는 때였다. 산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사나운 바람이 귓전을 후려갈기는 것이었다. 만도는 정신이 아찔했다. 공습이었던 것이다. 산등성이를 넘어 달려든 비행기가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이었다.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한 대가 뒤따라 날아드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그만 넋을 잃고 굴 안으로 도로 달려들어갔다. 달려들어가서 굴 바닥에 아무렇게나 팍 엎드려져 버리고 말았다. 그 순간이었다. 꽝! 굴 안이 미어지는 듯 하면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졌다. 만도의 두 눈에서 불이 번쩍했다. 만도가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 바로 거기 눈앞에 누구의 것인지 모를 팔뚝이 하나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져서 마치 이끼 낀 나무토막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만도는 그것이 자기의 어깨에 붙어있던 것인 줄을 알자 그만 으악 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재차 눈을 떴을 때는 그는 폭삭한 담요 속에 누워있었고 한쪽 어깨 죽지가 못 견디게 쿡쿡 쑤셔댔다. 절단 수술은 이미 끝난 뒤였다. 꽥! 기적 소리였다.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오는가 보다. 만도는 앉았던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서며 옆에 놓아두었던 고등어를 집어들었다. 기적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은 울렁거렸다. 대합실 밖으로 뛰어나가 플랫폼이 잘 보이는 울타리 쪽으로 가서 발돋움을 하였다. 째랑째랑하고 종이 울자 잠시 후 차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다. 기관차의 옆구리에서는 김이 픽픽 풍겨나왔다. 만도의 얼굴은 바짝 긴장되었다. 시커먼 열차 속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밀려나왔다. 꽤 많은 손님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만도의 두 눈은 곧장 이리저리 굴렀다.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저쪽 출찰구로 밀려가는 사람들의 물결 속에 두 개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절룩거리며 걸어나가는 상위 군인이 있었으나
만도는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기차에서 내릴 사람은 모두 내렸는가 보다. 이제 미처 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놈이 거짓으로 편지를 띄웠을 리는 없을 건데. 만도는 자꾸 가슴이 떨렸다. 이상한 일이다 하고 있을 때였다. 분명히 뒤에서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지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눈앞이 노을해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허리가 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 것이었다. 에라이 이놈아. 만도의 입술에서 모지게 튀어나온 첫 마디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고등어를 든 손이 불끈 주먹을 쥐고 있었다. 이게 무슨 꼴이고, 이게. 아버지, 이놈아, 이놈아. 만도의 들창코가 크게 벌름거리다가 훌쩍 물코를 들이마셨다. 진수의 두 눈에서는 어느결에 눈물이 꾀죄죄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만도는 모든 게 진수의 잘못이기나 한 듯한 험한 얼굴로 가자, 어서 무뚝뚝한 한마디를 내던지고는 성큼성큼 앞장을 서가는 것이었다. 진수는 입술에 내려와 묻는 짭짤한 것을 혀끝으로 날름 핥아버리면서 절름절름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앞장서가는 만도는 뒤따라오는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한눈을 파는 법도 없었다. 무겁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땅바닥만을 내려다보며 이따금 끙끙거리면서 부지런히 걸어만 가는 것이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걷는 진수가 성한 사람의 게다가 부지런히 걷는 걸음을 당해낼 수는 도저히 없었다. 한 걸음 두 걸음씩 뒤지기 시작한 것이 그만 작은 소리로 불러서는 들리지 않을 만큼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진수는 목구멍을 왈칵 넘어오려는 뜨거운 기운을 꾹 참느라고 어금니를 야물게 깨물어 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두 개의 지팡이와 한 개의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 대는 것이었다. 앞서간 만도는 주막집 앞에 이르자 비로소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진수는 오다가 나무 밑의 그늘에서 오줌을 누고 있었다. 지팡이는 땅바닥에 던져놓고 한쪽 손으로는 볼일을 보고 한쪽 손으로는 나무 둥치를 감싸 안고 있는 모양이 을씨년스럽기 이를 데 없는 꼬락선이었다. 만도는 눈살을 찌푸리며 하고 신음소리 비슷한 무거운 소리를 토했다. 그리고 술방 앞으로 가서 방문을 왈칵 잡아당겼다. 기역자 판 안에 도사리고 앉아서 속옷을 뒤집어 까고 이를 잡고 있던 옆현내가 킥 하고 웃으며 후다닥 옷섭을 여몄다. 그러나 만도는 웃지를 않았다. 방문턱을 넘어서면서도 서방님 들어가신다는 소리를 내뱉지 않았다. 아마 이처럼 뚝뚝한 얼굴을 하고 이 술방에 들어서기란 처음일 것이다. 옆에 내가 뭣도 모르고 오늘은 서방님 아닌가 배 하고 킬킬 웃었으나 만도는 또 무거운 신음소리를 했을 뿐 도시 기분을 내지 않았다. 기역자 판 앞에 가서 쭈그리고 앉기가 바쁘게 빨리빨리 재촉을 하였다. 하따나 어지간히도 바쁜가 배 빨리 꼬배기로 한 사발 달라니까구마. 오늘은 와이카노
옆에 내가 쳐주는 술사발을 받아들며 만두는 휴 하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리고 입을 얼른 사발로 가져갔다. 꿀꿀꿀 잘도 넘어가는 것이다. 그 큰 사발을 단숨에 비워버리고는 도로 옆에 내 눈앞으로 불쑥 내밀었다. 그렇게 거들빼기로 석 잔을 해치우고사 으윽 하고 개트림을 하였다. 옆에 내가 눈을 휘둥그레 가지고 혀를 내둘렀다. 빈속의 술을 그처럼 때려 마시고 보니 금세 눈두덩이 확확 달아오르고 귓부리가 빨갛게 익어갔다. 술기가 얼큰하게 돌자 이제 좀 속이 풀리는 성 싶어 방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진수는 이마에 땀을 척척 흘리면서 저만큼 오고 있었다. 진수야!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리 들어와 보래. 진수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어기적어기적 다가왔다. 다가와서 방 문턱에 걸터앉으니까 옆에 내가 보고 방으로 좀 들어오이소 하였다. 여기 조심더. 그는 수세미 같은 손수건으로 이마와 코 언저리를 아무렇게나 훔친다. 마, 아무데서나 묵어라. 저 국수 한 그릇 말아주소. 야, 코빼기로 잘 좀 참기름도 치소. 알았는교? 야, 옆에 내는 코로 희죽 웃으면서 만도의 옆구리를 살짝 꼬집고는 소쿠리에서 삶은 국수 두 뭉텅이를 집어들었다. 진수가 국수를 훌훌 끓어놓고 있을 때 옆에 내는 만도의 귓전으로 얼굴을 살짝 갖다 댄다. 아들이가? 만도는 고개를 약간 앞뒤로 끄덕였을 뿐 좋은 기색을 하지 않았다. 진수가 국물을 훌쩍 들이마시고 나자 만도는 한 그릇 더 먹을래? 하였다. 아니에. 한 그릇 더 묵지 와. 고만 묵을랍니다. 진수는 입술을 싹 닦으며 푸시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막을 나선 그들 부자는 논두렁길로 접어들었다. 아까와 같이 만도가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수를 앞세웠다. 지팡이를 짚고 찌긋등 찌긋등 앞서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팔뚝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느릿느릿 따라가는 것이다. 손에 매달린 고등어가 대구 달랑달랑 춤을 추었다. 너무 급하게 들이마셔서 그런지 만도의 뱃속에서는 우글우글 술이 끓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콧구멍으로 더운 숨을 훅훅 내불어보니 정신이 아른해서 역시 좋았다. 진수야. 예. 네 우째다가 그래 됐노. 전쟁하다가 이래 안 되심고. 수류탄 쪼가리에 맞아심더. 수류탄 쪼가리에? 예.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군의관이 잘라버립디다. 병원에서 예. 아버지, 와. 이래가지고 우째 살까 싶습니다. 우째 살긴 뭘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남 봄에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야 와 못 살아.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 얘. 다리가 없어 노니 첫째 걸어 댕기기에 불편해서 똑 죽겠심더. 야야 안 그렇다. 걸어 댕기기만 하면 뭐하노. 손을 지대로 놀려야 이리 뜻대로 되지. 그럴까 얘?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네가 하고 나댕김에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제?
예. 진수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만도는 돌아보는 아들의 얼굴을 향해 지그시 웃어주었다. 술을 마시고 나면 이내 오줌이 마려워지는 것이다. 만도는 길가에 아무렇게나 쭈그리고 앉아서 고기 묶음을 입에 물려고 하였다. 그것을 본 진수는 아버지, 그 고등어 이리 주이소 하였다. 팔이 하나밖에 없는 몸으로 물건을 손에 든 채 소변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볼 일을 마칠 때까지 진수는 저만큼 떨어져 서서 지팡이를 한쪽 손에 모아주고 다른 손으로 고등어를 들고 있었다. 볼 일을 다 본 만도는 얼른 가서 아들의 손에서 고등어를 다시 받아든다. 개천뚝에 이르렀다.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그 시냇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에 모래 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 다리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뚝에 퍼지고 앉아서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리기 시작했다.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 업자 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가? 자,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진수는 퐁 난처해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만도는 등허리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버쩍 내밀며 자, 어서 했다.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허리로 가서 슬그머니 엎였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리면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끼다 했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찍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덜미를 부둥켜 안았다.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끙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은 했다.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네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워 섬겼고 아버지의 등에 엎인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며 낙거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더라면 나았을 낀데 하고 중얼거렸다.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째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서로 교차시키며 일제에 의해 팔을 하나 잃은 만도와 6.25 전쟁으로 다리를 하나 잃은 아들 진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만도와 그의 아들에 걸친 2대의 불행을 개인적인 불행에 국한시키지 않고 우리 민족 전체의 역사적 비극으로 형상화하였는데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한 개인의 가족에게 순환의 역사가 어떻게 상처를 주는가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외나무 다리 장면에서 민족의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이어나가려는 인간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어려운 현실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의지한다면 그 모든 고통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소설입니다. 오늘날의 현실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 조금 더 가슴에 남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학은찬의 순환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